샬롬. 오늘은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역사적으로 본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잠시 동안 병에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인지에 대한,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란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셔도 판단은 각자의 믿음과 지식과 경험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지낸 지 3일이 지났죠. 그래서 떨어져서 나사로 있는 곳에, 죽은 나사로 있는 곳이니까 마르다가 달려와서 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모든 병자 아픈 곳을 고쳐주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죽었지만 무엇이라도 하실 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믿습니다. 이 마르다가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알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버리고 난 사람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네요. 마르다는 탄식했죠.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때 죽었으니까 나에게 위로를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부활을 시켜달라는 것인지 마르다들 사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할때 예수님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다. 죽었지만 살아나겠다. 그럴 때 마르다는 이해가 부족하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마르다의 지식은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죽어 심판할 때 영생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죽은 사람은 끝 아니겠습니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의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참 멋진 고백이지만, 그러나 마리다는 표면적인 깨달음, 한시적인 깨달음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공을 뛰어넘는 것을 깨닫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 나사로가 있던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라.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것처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버리는 그런 식의 매장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냄새가 나이다. 죽으면 썩으면 벌써 냄새가 나죠. 냄새가 아무리 잘 뭉쳐도 옆에서 새어나오죠. 그래서 동양인들은 땅속에 깊게 묻죠. 냄새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얘기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순종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진정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는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순종을 잘합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벌써 죽어서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서 썩어 나가는데, 그러나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서로 교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얘기하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란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해도 나사로는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아마 그 무덤을 가렸던 돌을 열었을 때 냄새 악취가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다들 코로 막고 있었을 때그 앞에서 죽은 냄새가 썩은 진동내가 나는 앞에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오라! 그랬더니 놀랍게 죽었던 자가 수족을 베는 통째로 꽁꽁 묶어놨으니까 걸어 나올 수가 없죠. 마치 강수처럼 콩콩 튀어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랬죠. 수건이 둘러싸여 있었죠. 그럴 때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잠시 동안 착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풀어놓아서 이제는 모든 해방, 억압에서 해방된 것. 주님께서 첫 사역의 회당에서 선택하신 말씀이 뭡니까? 병자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는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 해당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참 못됐죠.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왜 본인의 죽음은 막지 못했을까?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 왜 천사들을 불러 싸우게 하지 못했을까? 의심과 불효함이 찾아왔고 제자들도 다 성을 내는 길길이 뛰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얘기합니다. 샬롬 하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초조함과 의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 있기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환영과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를 펴보시죠. 손은 못 박아서 구멍이 나 있을 것,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으니까 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실체를 볼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영적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부활은 육체적으로도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하는 용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툼에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할수 있지만,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죄는 없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창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딱한 가지를 하셨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흙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전엔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창세 때의 기쁜 모습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누구의 죄가 있지만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 이 샬롬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 이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입니다. 예배에 늘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오늘 주일에 나타났는데 그 순간에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사명까지 받았다. 죄를 없애는 사명까지 받았다 그럴 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집단적으로 헛것을 봤다, 속인다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며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의 손가락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겠다.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겠다. 실제로 만져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진짜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강변할 때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드레 지나서, 다시 지나서 도마도 이때는 함께 있었을 때 문들이 닫혔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드레 전에 얘기했던 도마가 혼자 외쳤던 얘기를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가 정말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외쳤던 것을 보고서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왕이나 다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영어로 스몰 엘 로드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칭찬과 보다는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엄청 칭찬했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아서 믿어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더 복되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부활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공공연하게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떤 인생이 참 척박한 여인이 7번 시집을 갔다가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너무 커진 그런 섹시즘이 발달해 있었죠. 여성의 인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부활하면 7명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부활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을 초월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부활하게 되면 누구도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한 남녀를 뛰어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위아래 구별 없는 모든 사람이 귀하고 귀한 천사보다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게 되면, 그리고 예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모든 사람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집도 가지 않고, 누구 밑에 얼검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자유함 속에서, 능력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 천사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는 나사로만 부활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속일 수도 있잖아요. 나사로하고 나사로가 굉장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속였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속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찔리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그 당시 예루살렘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굉장히 많이 다시 부활해서 나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참 놀랐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있을 때 부활이면 모든 사람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나니 이 놀라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게 되면 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서 그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남 밑에 살아야 되고 억압과 불평등 속에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과거형입니다. 얻었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심판에서 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심판합니까?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심판을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당당하십시오. 이 땅의 삶에 잠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초조하다고 이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심판을 면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축복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부활은 믿는 자만 일어나는 것이라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을 걸그한 말씀을 믿을 걸 하고 얼마나 수많은 탄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과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그리운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뒤로 패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믿음의 시작이고 부활, 믿음의 마지막이고 부활은 우리 인생의 수고만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가장 답답한 자여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요, 가장 아름답게 투자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활은 허다한 증인들이 보았고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더욱더 넘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육체적으로 완벽한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소망 가지고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귀의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먼저 부활의 기쁨을 맛본 우리가 사랑을 들고 복음을 증거해서 다 함께 축복의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